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그 포항 추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된 복지안 소지에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이라는 주장의 논문이 오늘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일부 학계 가설이라며 일축하던 주장이 국제 학계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호 사이언스지는 이 같은 고려대 이진환 교수의 논문 외에도 포항 지진이 유발 지진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한 건 더 게재했습니다. 국제 학계에서는 포항 지진을 유발 지진으로 결론 지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1년간 연구 분석을 더 진행하겠다는 안이한 입장입니다. 일순간 모든 것을 잃은 피해 주민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도대체 국제학계마저 인정한 사안에 대해 앞으로 1년간 무슨 연구 분석을 더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안이함에 분노마저 끓어오르는 심정입니다. 올해 2월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학계가 나서 발벗고 뛰는 와중에도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다려달라는 말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 조사단의 진행 상황과 지열발전소가 축적해놓은 자료들을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에게 기다림만을 강요한다면 포항 지진을 인재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포항 지진이 인재였다면 재난의 모든 책임은 지열 발전의 위험성을 묵인한 정부에 있습니다. 국제학계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